SUV의 아이콘은 바로 지프인데요. 지프가 무려 30년 만에 웨건이어를 출시한다고 2년 전에 알려드렸어요. 2년 전에는 콘셉트 렌더링을 공개했는데 최초로 실물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놀라운 점은 콘셉트보다 실물이 더 멋진 차량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람보르기니 우루스도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프도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군요. 그럼 올해 가을에 출시될 지프 웨거니아 S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세월 정말 빠르군요. 2년 전에 지프 웨거니아 S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설마 했어요. 이 정도만 나오면 지프도 제법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차의 실물은 한마디로 대단합니다. 지프의 최상의 플래그십 전기차 웨거니아 S는 알파벳 S가 스피드, 강렬함, 섹시함 이 알파벳의 첫자를 따왔다고 알려드렸죠. 실제 차량은 정말 섹시한 느낌인데요. 지프 차량하면 각진 디자인에 좀 투박스러운 멋을 자랑하죠. 그래서 언제나 정통 SUV라는 타이틀이 늘 따라다녔잖아요. 하지만 양산차로 완성된 웨거니아 S는 디자인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독삼사의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하는 한 줄의 DR에는 프론트 팬더 위쪽까지 깊게 침범한 디자인으로 확실히 좀 더 강력한 모습을 자아냅니다. 특히 전면부를 보면 빛나는 그릴 덕분에 존재감부터가 다른데요. 지프에서는 보통 수직 그릴이 7개로 구성되어 있죠. 웨거니아 S에서는 총 8개 수직 그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공력 성능을 크게 높일 것 같은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은 마치 방패와 같이 강렬하면서 공격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얼짱 각도에서 본 웨거니아 S의 디자인은 롱 후드 디자인으로 마치 내연기관 대형 세단과 같은 디자인으로 균형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바닥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통통해 보이는 디자인 자체를 완벽에 가까운 비율로 승화했네요. 측면부에서 본 디자인은 지프의 기존 디자인과는 형식을 파괴하면서 한마디로 놀라운데요. 루프를 따라서 매끄럽게 떨어지는 디자인에 있어서는 모자와 같은 디자인인데요. 스포티한 측면부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쿠페와 같은 역동적인 루프 디자인 때문인데요. 제법 큰 사이즈임을 알 수 있는데요. 후면에서 보면 커다란 리어 윙처럼 보이네요. 리어 와이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쿠페의 디자인이라고 해도 먼지나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양산차에서는 꼭 제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부 디자인도 놀라운데요. 진짜는 실내죠. 바로 보시죠. 제조사의 공식 사진인데요. 실내는 이렇습니다. 아 정말 미쳤네요. 4개의 디스플레이가 일렬 공간을 압도하는 분위기고요. 그랜드 웨거니아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네요. 플래그십 차량인 웨거니아의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라운 색상의 실내는 따뜻한 느낌과 함께 부러움을 사죠. 4개의 모니터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핵심은 바로 인포테인먼트인데요. 이건 아날로그 오디오 디자인이잖아요. 매킨토시 오디오 레벨미터를 인포테인먼트에 그대로 옮겨 놓았네요. 오디오 마니아 분들이 하면 반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도달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은 바로 매킨토시인데요. 오디오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제 심장마저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하네요. 고역을 담당하는 트위터의 디자인은 내연기관 웨거니어를 통해서 미리 봤죠. 정말 아름답고요. 소리에 만족하기 전에 눈을 먼저 사로잡죠. 센터패시 하단에는 다이얼 방식의 변속기가 제공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바로 아래에는 지형에 최적화된 터레인 모드가 제공됩니다. 하늘에서 본 실내는 블루 색상의 앰비언트가 작동되는데 마치 모습에 있어서 매킨토시 오디오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넣은 것 같은 환상적이면서 영롱한 느낌인데요. 블루 색상의 아름다운 빛은 매킨토시 오디오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지프의 변신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죠. 계기판은 시인성이 높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계기판의 지도를 보여주는 맵인 방식으로 제공되고요. 일부러 HUD나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마지막으로 웨거니아 S의 플랫폼을 알려드리면 STLA, 라지, BV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고요. 웨거니아 S는 출력이 600마력이고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643km에 제로백은 3.5초로 정말 강력한 전기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알려주시고요. 자동차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신차 정보를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